대형 마트와 SSM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 대형 유통재벌들이 이번엔 아울렛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며 패션 자영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재고처리 매장을 뜻하는 아울렛 또는 상설 할인 매장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개척한 시장인데요. 시장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산될 만큼 커지자 유통 재벌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며 덤비는 것입니다. 이미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을 통해서 패션업계에서 슈퍼 갑으로 통하는 대기업들이 이제는 재고처리 시장까지 다 먹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중산층에 씨를 말리려고 이러는 걸까요? 유원중 개공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이른바 중앙통 상가. 추석 대목에 들떠 있어야 할 이곳 상인들은 요즘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천시 인구가 20만에 불과하지만 이 상가는 한때 전국 10대 지역 상권에 손꼽힐 정도로 잘 발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업한 점포가 하나둘 늘고 있고 임대문의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권리금이 진짜 평당 거의 1,000만 원 정도에 좀 더 높으면 1,500 정도에 권리금이 다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밀집된 상권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권리금커녕 보증금만 건져 나가는 것도 사실 어려울 정도입니다. 상인들은 지난해 말 인근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000점이 개장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패션 대리점에서 시작했지만 조만간 상권 전체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50% 이상 빠져나갔어요. 작년 대비. 거의 안 된다고 봐야지. 지금 놀고 있잖아요. 장사 안 돼, 진짜.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애들 가르치려면. 대학생이 두 명인데 앞이 캄캄하지.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를 달고 개점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000점. 당초 상인들은 롯데가 해외 명품 위주의 아울렛을 만들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외를 망라한 350여 개 브랜드를 입점시킨 롯데 아울렛과 100여 개가 채 안 되는 국내 브랜드로 구성된 중앙통 상가가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대형 아울렛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미 인근에서, 인근 도시에서 다 봐왔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천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번복되고 있는지는 정말 그 뒤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데 아울렛이 들어온 땅은 한국 패션 물류 주식회사라는 곳이 개발한 뒤 롯데에 매각한 것입니다. 이천시는 당시 이곳에 유럽형 명품 아울렛을 조성하고 이천의 중심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브랜드를 구성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 모델을 만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을 이천시에 납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입점 비율은 저희가 그 명품 브랜드가 15%,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가 15% 정도 지금 입점이 돼 있고요. 이행 확약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천시랑 같이 한 게 아니고 패션 물류 주식회사에서 이천시랑 같이 진행한 거였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저희가 어떤 뭐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천시는 이 땅이 한국 패션 물류에서 롯데에게 매각될 때는 별도의 이행각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혜를 모아서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그 좀 어떤 뭐 그 10억 플러스 뭐 좀 알파도 된다면 그런 거를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패션 업계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해외 명품으로 채우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풍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하면 물량을 가져와라. 글로벌적인 브랜드한테는 그걸 요구하지 못합니다. 흔히들 소비자들이 이런 프리미엄 아울렛 가서 유명 명품 매장에 가면 사이즈가 없고 매장에 텅텅 비어있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더를 내리면 점심때 차량으로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를 욕심을 내는 거죠. 지난 2007년 문을 연 대한민국 프리미엄 아울렛 1호인 신세계 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그 바로 옆에는 국내 일반 브랜드들로 구성된 375 아울렛이 있습니다.
신세계가 명품 위주로 아울렛을 만들자 여러 소상인들이 모여 2011년에 만든 것입니다. 나름 상생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 아울렛은 이제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현재 3층 아울렛을 영업 중인 유명 국내 브랜드를 강제로 빼앗아 엔드를 하기 위해 의류 본사를 협박해서 저희 아울렛을 뿌리를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가 일반 브랜드 위주로 대형 아울렛을 개장하자 신세계 측도 내년 개장을 목표로 2차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이곳을 일반 브랜드들로 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거는 저희 상표고요. 해외 명품 브랜드만 입점을 시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떤 브랜드가 입점된다라는 좀 뭐 그런 계획이나 정해진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년 2월 3월에 신세계 2차 증축을 해서 매장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당신 브랜드에서 지금 거리에 있는 여주 3출의 아울렛에 있는 매장은 폐점을 시켜라. 의류 본사를 통해서 그 본사를 통해서 해당 점주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의류 시장을 장악한 재벌들이 중소상인들이 힘들게 자리를 잡은 도로변 아울렛과 상설 할인 매장 영역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신세계와 롯데는 수도권 네 곳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연대에 이어 앞으로 대여섯 곳에 신규 진출할 예정입니다. 뒤늦게 서울 가산동에 진출한 현대백화점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부산에서는 이미 롯데와 신세계가 진출해 있고 이어 청주와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신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합하면 12개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게 되고 이미 진출해 있는 롯데의 도시명 아울렛 10개를 포함할 때 전국 거의 모든 주요 상권을 빅3 유통재벌들이 접수하겠다는 야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대기업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대기업에 종인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중산층 없어집니다. 이게 오래 길게 가면. 경기도 일산에 패션 아울렛이 밀집한 덕이 로데오 상가. 3년 전 경기도 파주에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아울렛을 개장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됐던 곳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40여 개 매장이 철수하면서 모두 네 구역으로 나뉜 상가 중에 한 구역은 거의 빈 건물처럼 변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난 것은 물론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절반 이상 내보냈습니다. 한때 내 점포를 운영하는 이른바 동네 사장님들이 지금은 1년 수익이 비정규직 월급 수준에 머무는 서민 측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간둔다든가 하면 자영업을 이제 할 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할 만한 건 다 대기업이 저렇게 다 거대 자본을 투자해서 나는 그래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지자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뭐 국회의원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고용이 창출되고 유동인구가 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경쟁적으로 대기업 아울렛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보기 힘든 면적의 매장들과 먹거리와 놀거리를 모두 한 곳에 밀집해놓은 초대형 아울렛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도 대부분 입점한 의류회사의 판매 사원이거나 아르바이트 수준.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낸다고 하지만 대기업 본사 직원은 몇십 명 되지도 않습니다. 한 매장에 네 다섯 명 있다가 지금 한 명 두 명으로 줄였듯이 그것이 그 일자리가 저쪽으로 옮겨졌다라는 거 하나의 풍선 효과죠. 그런 고용 창출이 정말 말 그대로 고용 창출이라면 4년제 대학까지 요즘 다 교육을 시켜서 그럼 공무원들 자제분들 근리 보낼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로 백화점 업계의 성장세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아울렛 시장의 규모는 연 10조 원 규모로 추산될 만큼 커졌습니다. 지역의 길거리 패션 상가는
짜투리 땅을 개발해 어렵게 상권을 만들어 중산층의 꿈을 키워온 중소상인들이 개척한 영역입니다. 이들이 대기업 아울렛에 허망하게 내쫓기는 상황은 이미 시작됐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